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예, 어김없이 스킵도 안 하고 스킵할 뻔 했으나 예, 한번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티모바일과 이제 협력하는 내용인데 좀더 디테일한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이 기사가 굿 서머리라고 얘기를 해서 저도 요 기사를 읽고 요 내용을 좀 쉐어해 볼까 합니다. 아, BK님,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일론 머스크가 계속 그 스페이스X 스타링크에 대해서도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리는 게 아니라 계속 쏘고 있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제 통신 사업, 모든 테슬라 자동차들이 이제는 휴대폰 같이 플러스 지금 통신 업자랑 손잡고 아예 지금 인프라를 제공하는 이제 데드존이 없게끔. 근데 여전히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 제가 하도 극찬만 해서 이게 왜 당장은 안 되고, 물론 스페이스X가 빨리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이 회사가 워낙 빨리빨리 생각했던 것보다 항상 빨리 가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그런 거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정말 굿 서머리를 해줬다라고 해서 제가 그 유심히 읽어보니까 아이고 예 조금은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좀 산적해 이게 조금이 아니죠. 근데 이 회사가 그동안 해왔던 혁신들이 너무 대단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존의 스타링크는 안 되고 이제 V2 버전의 스타링크만 이제 좀 휴대폰에 문자라든지 콜요 정도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비디오가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석한 데이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 움직이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차량간 이걸 이용해서 자율주행에 있어서 차량 컨트롤 및뭐 이런 것도 가능해 볼 직한데 현재 기술로는 세럴라이트하고 직접 스마트폰이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안테나가 더 커야 됩니다. 지금 사이즈보다 훨씬 더 커져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7m by 5m니까 뭐25 square meter roughly? 이상한데 7535인데. 근데 about 5m side니까 뭔가 다른 잘려지는 에리어, 그 중간 에리어도 있고 이러니까 해서 이하 25 스퀘어 미터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오버사이즈라서 요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성 무게가 올라갑니다. 올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계속 그 트윗에 얘기했던 팔콘 9으로는 요 정도 사이즈의 안테나를 탑재하고 스타링크를 올리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무게가 더 늘거나 부피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이 못 올리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타쉽이 빨리 예,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쉽이 빨리 되면은 다음 버전의 세럴라인 스타링크 V2도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챌린지를 보니까 이제는 기지국을 사실상 우주에 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인공위성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도플러 이펙트라든지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시간은 다르죠. 그래서 시간을 보정해야 된다라든지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무리 로우 오빗 세틀라이트라고 해도 거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변 노이즈나 이런 것도 걸러야 되는데 아 이런 것들이 챌린징 하더라. 생각해 볼 문제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니까. 근데 제일 큰 거는 현재 기술로는 결국은 제일 큰건 안테나를 키워야 되고 세럴라이트에 이게 부피나 여러 가지 무게를 늘려야 되면은 지금 로켓으로는 그러니까 빨리 스타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스타쉽이 되면 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빨리 이거를 디플로이 하고 싶으면은 아니면은 안테나를 현재 기술이 아니라 좀더 이렇게 진보된 안테나를 쓰면 되겠죠. 뭐꼭 세럴라이트 안테나는 아니지만 원래 안테나를 작게 만들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작으면서 밴드위스를 많이 커버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리셉션을 더 좋게 한다라든지 그런 노력은 학계에서 계속 해가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그냥 학계에서 논문 나오고 막 10분의 1로 줄였다 이런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안테나에 또 혁신이 있으면은
굳이 예스40이 아니어도 팔콘 9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테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면은 빨리 스타쉽을 하던가 요런 챌린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먼 거리를 연결한다라는 게, 그리고 다시 한번 얼마나 많은 노이즈가 있겠습니까? 기지국이 우주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우주에서 내가 쓰는 점 시그널만 찾아가지고, 그것도 많은 스마트폰들 중에서 날라오는 시그널 중에서 그것만 딱 캐치해서 쏴주고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시그널의 이 안테나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세틀라이트가 커져야 되는 이유는 색이, 그 시그널 인텐시티도 작기 때문에, 저 우주까지 닿으려면 아 그 코할 만한 시그널을 이렇게 받으려면, 아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이것도 또 재미난 게 이미 한 스타트업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놀랍더라고요. 링크라는 회사인데, 아니 이미 컴패리터가 있습니다. 난 이것도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시연을 어느 정도 이거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대단하구나. 스페이스X나 T모바일도 여기에 이제 뛰어들은 거니까 기술적인 면에서는 후발주자 거죠. 근데 이제 스케일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여러 여타 지금 이런 스타트업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스페이스X는 본인들이 위성을 엄청나게 쏘고 있으니까 장난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는 뭐 굉장히 선두권이긴 하지만 이미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었더라. 링크라는 회사인데, 이거 말고도 프로포저를 내는 회사들이 AST 스페이스 모바일이라든지 이미 회사들이 있고, 아이디어나 이미 시연, 그러니까 위성 한두 개로는 충분히 지금 그거를 증명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목표하는 바는 다 똑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전에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인프라스트럭처는 개떡이다. 정말로 우주에 위성을 올려서 통신을 연결하는 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최소한도로 문자나 통화가 되게끔 연결하는 게 얼마나 라이프 세이빙한지, 그러니까 재난이라든지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게 이 스타트업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중 스타트업들 중 일부는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인 팔콘9이라든지 스타쉽을 이용하겠다라는 회사도 있어서 아마 그런 요구를 많이 받아서 스페이스X가 이 사업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지 않았나라는,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아 생각보다 이것도 찾아보니 회사가 많더라, 크진 않지만 잘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으쌰으쌰 힘을 모아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초연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냥 하겠다 그래서 이게 쉬운 건 아니더라. 당장에 정리하면 위성 사이즈를 키워야 되고 무게가 늘고 부피가 늘기 때문에 신호의 색이라든지 그 많은 노이즈로부터 내가 원하는 시그널, 제가 쓰는 스마트폰의 시그널만 캐치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제가 쓰는 스타링크 안테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그걸 하겠다 그러니, 그러니까 위성이 더 좋아져야겠죠. 아니면은 안테나 기술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합계에서 나노 패턴이라든지 디자인을 바꾸고 머티리얼을 바꿔가지고 점점 작고 원하는 시그널만 정확히 캐치하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돼서 안테나가 작아지는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그래도 한번 되는 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은 계속 뉴클리어 파워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 그러니까 옹호하는 입장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밝혔는데, 이렇게 트윗들을 더 보니까 생각보다 더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없고 이런 데는 왜 뉴클리어 파워를 셧다운하냐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데는 지금 폐기한 지금 많은 사이트들이, 미국도 생각보다 그 사이트들을 닫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플랜트, 핵발전소가 있던 사이트들을 조금씩 없애가고 있는데, 아 그런 걸 다시 일론 머스크가 심지어는 그거를 다시 리오픈해야 되고, 독일같이 자연재해 별로 없는 데는 아니 그거 왜 셧다운하냐, 이건 엔타이 휴먼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이다.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를 더더욱이 잘 써야 된다. 근데 일론 머스크 말에 따르면은 한국은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가 적은 편은 아니니까
조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재미난 거는 이렇게 보면은 미국의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을 보면은 거의 이거 보면 1990년대 와가지고는 그냥 Saturation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 짓긴 짓죠. 왜냐면 퇴역시키니까 사이트를 클로즈하고 있으니까. 근데 몇 개씩 더 지어서, 그러니까 Capacity는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3마일 사건 때문인 건가요? 근데 그거는 훨씬 더그 전에 70년대에 일어났는데, 하여튼 계획은 그 뒤로 했으니까 어느 정도 하고, 미국은 여기서 완전히 Saturation 됐다. 더 늘리지는 않더라는 거죠, Capacity를. 아마 사이트 조금씩 닫아가고 그만큼 계속 지어가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론상 캐피시티보다 실제 제너레이션 되는 게 최근 들어서는 더 이게 높더라. 그러니까 업링크라든지 관리를 굉장히 잘 하는 것 같고요. 이론상보다. 그러니까 이론에 그런 것들을 다100% 가정하고 전력 생산을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생각보다 관리가 더잘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이론상 수치보다 더 많이 생산한다라는 게, 그런 게참 재밌고, 다른 이거 EIA 자료나 이런 걸 보면은 원래 진짜 쌌는데 그런 사건 사고 이후로 이런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 히든 피들 있지 않습니까? 그 댓글에도 알려주셨듯이 그 뉴클리어파운 그 재처리 쓰레기라든지 그런 히든 피가 숨겨진 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보냐의 관점인데, 그걸 엄청 높게 만들어 놔가지고 정치권에서, 그래서 좀 득이 안 되게끔 해서 요 정도로 생각보다 별로 안 늘었더라. 근데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은 일론 머스크랑 빌 게이츠랑 또 이렇게 일맥상 상통하네요. 또 그런 부분은 별로 사이는 안 좋아 보이지만, 자, 다음은 마지막 이제 리비안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 금리가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하우징 마켓이 이제 박살나는 거 아니냐, 좀 이제 극단적이신 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집을 사고 판 경험과 그냥 제 개인적인 이런 기사들을 보고 그걸 한번 쉐어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 엄청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미쳐 있죠. 그래서 제 연봉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저는 계속 여기서 미친 물가와 달러로 쓰기 때문에 전혀 체감을 못하고, 한국 갈 때만 아 이렇게 되죠.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모기지 금리도 올라가지고, 이런 자영업자분들도,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든 집을 짓든 이런 분들들이 힘들다. 이제 하우징 마켓이 크래시 돼서 뭐 여러 가지 지금 183 하우징 마켓 뭐 금방 20% 날아갈 거다, 여러 가지 이런 핫한 지역들들, 원래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뭐 떨어진다, 이런 기사들이 막 미친 듯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체감하기에는 뭐 물론 오른다란 얘기는 아닙니다. 쿨링 오프 정도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크래시 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왜냐하면 미국에서 한번 집을 사고 파신 분이라면은 한국 같지 않다라는 거를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제각각이고요. 한국은 아파트라는 참 규격화된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사고 팔리죠. 정말 주식 거래 같이 되죠. 근데 미국은 뉴욕주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예, 재수가 없어서. 근데 뭐 평균적으로 한 달은 넘으니까요. 보통 뭐 넉넉 잡아 두 달이니까요. 이건 주마다 다릅니다. 빠른 주는 뭐 2주 만에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뉴욕 같은 주가 두달 걸리면 뭐 메이저 주들이 어떤지 알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과정이 굉장히 딜레이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과정들이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그러니까 주식같이 빨리빨리 거래가 안 되고, 집이 만성 공급과 부족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사회주의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집을 이렇게 짓는 거 보면. 왜냐면 그 주민들 허락을 많이 받아야 돼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집이 안 지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수풀 형상이라서 자꾸 외곽에다가 빈 땅에다 짓으니까 도시가 이상하게 이제 뻗어나가는. 그러니까 집을 좀 짓기가 그 기존의 핫한 지역에 짓는 게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라서, 역사적으로 그냥 오랫동안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소폭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뭐 옛날같이 크래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정말 다양하고 역사와 이런 모양, 아, 정말 상품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단일적으로 이렇게 주식까지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뭐 어필하는 집이면 더 좋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뭐 그냥 맞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그 거래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 분들이 많이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다. 한국은 대부분 집이 비슷하지만 미국은 대부분 집이 다 다르다. 그런 디맨드에 대한 다양성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느리게 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기 때문에 예, 사회주의적인 그런 면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 근데 이게 정말 꽤 오래 가서 정말로 진짜 페드가 아주 그냥 박살내 그런 각오를 하고 한다고는 했지만 네,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몇 년을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안 내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냥 막 서프라임처럼 박살날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체감하기를. 마지막은 예, 리비안이 드디어 R&S를 아이고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큰 SUV에 아이 가족이 생기다 보니까 한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아, 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는 무조건 크게 가져가는 게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R&S에 대해서 가격 대비 크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아, 테슬라 FSD 베타 때문에 이게 운전에 너무 편안함을 너무 많이 주니까 이걸 못 버리니까 딴 브랜드를 지금 못 가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드디어 이제 임플로이가 아닌 넌 임플로이한테 이제 배달이 시작됐고요. 되게 재미난 얘기를 리비안이 최근에 했더라고요. 이걸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포드랑 좀 대비돼서 가져왔습니다. 가장 cheapest option, electric truck, 그러니까 R&T에서 제일 싼 옵션을 없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거 팔아보니까 생각보다 고객들이 그거 별로 안 찾더라. 그거는 이제 없앴다라는 겁니다. 아주 싼 모델은. 근데 포드가 F150에 있어서 제일 낮은 급을 얘기했을 때 별로 때 딜리버리 안 하고 이제 끝났을 때 커뮤니티에서는 아 역시 그 불만 섞인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아니면 타겟팅 되는 고객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비아는 좀 더 고소득자라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레저를 표방했나? 그러니까 F150은 진짜 일을 해야 되니까 가격이 일단 싸서 전기 트럭의 혜택과 일단 일하는 데 집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리비아는 그래서 레저를 이렇게 강조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되는 내용이 나와서 그리고 기다리던 R&S가 이제는 딜리버리가 돼서 하루빨리 이렇게 잘 돼서 좀 여기 시장도 좀 견제가 예, 테슬라가 전혀 견제를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자가 많이 나와서 전기차가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